야, 뭐냐 이거? 시청자분들 이거 실합니까? 제가 교촌치킨을 살면서 정말 제가 수백 마리 먹었거든요. 수백 마리 먹었는데 교촌 레드콤보가 이렇게 양 작은 거 처음 봅니다. 저 진짜 아 농담 진짜 보세요 보세요. 아저 처음이에요. 아니 저 처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진짜입니다 진짜 아 진짜예요. 아니 처음이에요 처음. 아니, 이건 처음인데? 아니, 제가 오늘 기프티콘으로 시켰거든요? 기프티콘으로 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가격이 똑같은데? 일단은,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스무스하게 넘어갈게요. 일단은 막말로 개지렸네요. 예. 야, 요거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양이긴 한데,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일단. 와, 좀 충격과 공포인데. 야, 좀 심하긴 하네. 예. 야, 따야. 일단 양은 일단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시청자분들. 2016년도 아니고 2017년 새해인데 예? 새해인데 전화해가지고 예? 좀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막말로 이거 지금 2016년에 만약에 이런 짓을 했다 그랬으면 막말로 그냥 기빵막 아이 허허 저 매야 글짝글짝 갸우뚱 레드스틱 아니에요. 레드콤보입니다. 예, 레드콤보예요. 정말 개지려버리네요. 레드 콤보 맞아요. 예. 아니, 젓가락부터가 부실하네. 여기 뭐냐? 바로 새 젓가락으로 교체 갑니다. 예. 젓가락 상태가 정말 샬라 퐁 다이어. 개지려버리네요. 오늘 분위기 좀 살벌하네요, 그죠? 예, 먹기도 전에. 아주 그냥 딸딸하더만. 오늘 여기 맨날 시켜 먹는 데 아닙니다. 오늘 맨날 시켜 먹는 데가 오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맨날 시켜 먹지 않는 곳에 시켰는데 이런 지금 대형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맛까지 없다면 요것은 약간 전화각이죠. 예, 새해고 뭐고 나발이고 맛까지 없다. 양은 그렇다 쳐. 맛까지 없다. 그럼 바로 전화각입니다. 그거는 뭐, 예? 니죽고 나죽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국물 뚜껑 짭니다. 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닦고, 따다가 이게 물이 튈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모금 빨겠습니다. 아우, 존나 씁다. 어우, 어우. 참고로 이거 먹어. 이거 무국물 원샷 같은 경우는 유료 아이템입니다. 무국물 원샷은 500개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안 쏘셔도 됩니다. 한 번씩 이게 무국물 성애자분이 계셔가지고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거두절미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예.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이거 외지 감자예요. 외지 감자. 외지 감자라고 아시죠? 예. 외지 감자 또한 양이 개 씹창렬입니다. 기프티콘의 폐입니까? 가격이 같은데 왜 있다고죠? 뭐죠? 이 집은 앞으로 영원히 시켜 먹지 않겠습니다. 뭐죠? 장난칩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예. 개 씹질이네요. 살다 살다가 이건 처음입니다. 이거 진짜 살다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제가 개씹질이네요. 막말로 이거는 거의 과 나이야. 이거 뭐 살벌하구만 이 집에 사장님 그냥 아주 그냥 대단하시네. 어? 아주 그냥 내가 큰 실수를 했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어?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죠. 거두절미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콜라까지 펩시 그냥 막싹
와, 치킨은 존나 맛있네. 시청자분들, 양이 적고 나발이구로 떠나가지고 맛은 존나 있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항의 전화는 하지 않습니다. 맛 존나 있네요. 예. 맛 죽입니다. 농담 안 하고 지금 당장 시키세요. 시청자분들, 교촌 레드콤보 지금 당장 시키세요. 존나 맛있습니다. 맛은 반박 불가예요. 그냥 반박 불가입니다. 한입 깨물어 먹는 순간, 아, 인정. 양창렬, 인정. 바로 이거예요. 진짜. 농담 아니고. 맛 개질입니다. 농담 아니고요. 맛있네, 역시. 아, 따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치육교사님께서 별풀스 10개 선물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연락 뽕 따유! 감사드리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래서 양이 뭐 창렬이고, 뭐 체인점마다 맛이 뭐다 다르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교촌교촌 하는구나 싶은 그런 맛입니다. 예, 뭐 여지 없습니다. 예. 그냥 믿고 먹는 교촌입니다. 예. 와, 또맛 죽이네요. 농담 아니고. 예. 레드콤보 매운 겁니다. 레드콤보 매운 건데 별로 안 매워요. 예. 다시 한번 더 닭다리 들어갑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당장 교촌 레드콤보 시키세요. 만약에, 지금 당장 교촌 레드콤보 지금 18,000원 주고 시켰는데 만약에 맛없다. 그러면 아프리카 쪽지로 남기세요. 계좌번호 남기세요. 바로 환불 합니다. 예? 장난 아닙니다. 개질입니다. 와. 맛 개질입니다. 안 매워요. 교촌 레드콤보는 안 맵습니다. 매운 치킨이 아니에요. 애시당초에. 감자는 별도입니다. 예. 한개 평가 감사합니다. 맛 죽입니다. 레이리. 샬라뽕 따이어. 님께서 3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미션 먹방 같은 거는 딱히 없습니다. 예. 그냥 뭐, 딱히 없어요. 그냥 뭐,
물이 많은 홍합님께서 한 개 선물, 그 다음에 샬라 뽕따이언님께서 여섯 개 선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닭봉도 하나 먹어보죠, 닭봉도. 저렇게 먹으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나가, 이 새끼야. 샬라 봉따이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버티기 개지러버렸고요. 예, 버티고 있죠. 샬라 봉따이어! 님께서 2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감자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거 이거 기프티콘으로 시킨 겁니다. 이거 기프티콘 그래드 콤보랑 외지 감자 이거 콜라 기프티콘. 잠시만요. 이타명의 샬라 봉따이어 님께서 서른 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야, 다 맛있네. 1인 1당은 못합니다. 양이 많아. 중국말은 잘 못합니다. 장애 드립은 하지 마라 이 새끼야. 나가 이 쓰레기 새끼야. 바로 그냥 뭐가지 썩어덩. 바로 내년각이죠. 감자도 한번 먹어볼게요. 감자, 외지 감자. 외지 감자는 존나 더럽게 맛없네요. 앞으로 안 먹습니다. 예. 한 개만 먹고 끝이고요. 심하입니다. 얘는 샷다 내렸어요. 예. 채팅이 좀 더럽긴 하네요, 그죠? 제 방송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먹방할 때 왜 채팅 안 뛰어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채팅들 때문에, 제가 채팅을 안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일단 오늘은 제가 채팅 일단 뛰어서 계속 할게요. 예. 주아일체님 한 글씨만 감사합니다.
샤라뽕 따이유 님께서 4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알채님 두 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주알치님께서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외지 감자 졸라 맛없습니다. 앞으로 안 먹어 이거. 치킨 그렇게 안 먹습니다. 응, 그렇게 안 매워요. 응. 주소 불러라. 몽둥이 들고 찾아간다. 귀여운 녀석이죠? 맛있게 먹는 모습이고요. 꾸루정님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먹방할 때 맨날 채팅 올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채팅을 안 올리는 왜 안 올리는지 지금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요 방송으로 종결이 된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먹방할 때 제가 이거 채팅 안 올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와, 잠시만요. 성주 가이 타밍에 별풍선 150개 선물 뭡니까? 뭐예요? 빤스 벗고 옆 소리 옆 질러 체크라 볼라라라라라 체크. 어허 저 매야.
성주가 150개점은 뭡니까? 뭐예요? 뭡니까? 뭐예요? 샬라퐁 다이어. 증마 감사드립니다. 아주 그냥 딸딸하구만. 시청자분들, 아까 전에 양이 작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양이 작은 게 아니라, 밑에, 이거 뭐고, 어? 밑에 그 봉이랑 날개가 밑에 그 찐빠돼가지고, 밑에 지금 찐빠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납작하게 이렇게 좀, 수그러들었네. 뭉쳐가지고 서로, 양이 작은 게 아니네요. 양 존나 많네요. 아니, 오히려 평상시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먹다 보니까. 개 지려버리네. 요즘에는 편의점 알바생, 저번에 한번 갔었다, 한 5일 전인가? 한 5일 전인가? 앞에 뭐 사러 갔더라? 컵라면 하러 사러 갔나? 컵라면인가? 컵라면 하나 사러 갔나? 컵라면 하나 사러 갔다가 편의점 그 알바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굴을 먼저 봤어요. 이번에는 얼굴을 먼저 봤는데, 들어가면서 얼굴 딱 봤는데, 존나 못생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메모리 삭제했습니다. 예, 바로 그냥 기억 속에서 메모리 그냥 삭제했어요. 바로. 수고하셨고요. 그까이 치킨 먹어도 됩니다. 예? 별탈안 나면 돼요.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저한테 말 거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 방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뭐 병마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보면 카리스마가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에 의하면 후광이 너무 세게 빛나가지고 말 걸기 힘들다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생생하게. 기호형, 100개 쏘면 킥비 주나요? 오케이 하면 10분 내로 썸. 오케이. 거의 킥비 충이고요. 아, 나 펩시 콜라 더럽게 맛없네, 진짜. 아씨. 아니, 몇 배가 낚이려고 왜 펩시를 쓰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예? 저만 그럽니까? 아니, 자기 주인들도, 치킨, 이거 집 사장님 주인들도 콜라 먹을 때 맛을 보면 알 텐데, 왜몇 배가 낚이려고 펩시를 쓰냐? 돌아버리겠네. 아, 배불러. 와, 배부르다, 시청자분들. 아, 배불러. 지금 좀 많이 배가 부릅니다. 예. 지금 좀 많이 배가 좀 부른데, 배가 좀 찼어요. 배가 좀 찼는데, 앞으로 한 달간은 제가 교촌치킨 먹지 않겠습니다. 예. 왜냐면, 왜한 달간 교촌치킨을 제가 이제 먹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맛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너무 자극적이어서 저같이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장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맛이 많이 감지가 됩니다. 예. 한 달간은 제가 교촌치킨 먹지 않을 거고요. 그한달 동안은 이제 깔끔하게 바람을 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촌치킨은 당분간 금지예요. 너무나 자극적이고 맛이 상당히 많은 MSG가 가미된 그런 맛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당분간 안 먹을 거예요. 아, 나 배부릅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사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배가 부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원래는 좀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배가 부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치킨에 손이 잘 가지 않는다. 선뜻 손이 지금 치킨에 가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치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 몸을 갖다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나트륨 함량이라든지 약간의 그런 자극적인 맛들이 내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건강한 맛은 아니에요. 하지만 맛은 더럽게 있어요. 그런 딱 상황이에요. 잠시만요. 이 타이밍에 진모 킥뷰점님께서 100개 선물 팬가입 정말 감사드리고요. 따로 리액션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킥뷰를 요구하고 소식했기 때문에 킥뷰를 드리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부가적인 그런 리액션은 없다는 거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진모 킥뷰점님 통크 팬가입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자, 잠시만요. 추가적으로 50기가 지금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의 어떤 어드밴테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드밴테이지가 들어갑니다. 빤스 먹어요! 쏘리 업! 럽실러! 자, 요 정도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50개로 요 리액션이 들어가지 않지만, 앞쪽에 있는 거 이제 어드밴테이지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지려버렸고요. 감사드립니다. 또 사람 마음이 참 더럽게 간사해요. 그죠? 약간의 또 별풍선이 이렇게 또 삽입이 되다 보니까 없던 입맛도 다시 살짝 한번 도려내면서 살아나면서 한 조각 더 먹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닭다리 하나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주 그냥 딸딸하구만. 확실히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는 치킨은 맛이 존나게 없네요. 예. 처음에 먹었던 맛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예. 앞으로 한 달간은 교촌치킨 안 먹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배가 차고 있어요, 지금 현재. 허니레드 반반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허니레드 반반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된다고요? 안될 겁니다 아마. 허니레드 반반은 들어본 적이 없는 메뉴인데 그거는. 허니레드 반반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리지널이랑 뭐 양념, 그다음에 뭐 간장이랑 양념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허니는 안 되지. 그거는 따로 이제 특별 메뉴가 있잖아요. 허니 콤보라고. 아, 되는 것도 있습니까? 희한하네. 기호형 내복 유니클로 히트텍인가요? 아닙니다. 유니클로에서 히트텍을 사려면은 대략적으로 2만 원 정도의 시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상당의 값비싼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돈이 상당히 아깝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팀원에서 아주 값싸게 6,500원인가 주고 제가 구입을 한 겁니다. 예, 상가치죠?
오기님 반갑습니다. 교촌 요 메뉴 같은 경우는 한 이게 22,000원 상당의 돈입니다. 기프티콘으로 제가 시켜 먹은 겁니다. 기프티콘으로. 외지 감자는 안 먹습니다. 한 조각 먹었는데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먹을 맛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손 뗐습니다. 예, 심하예요. 기프티콘은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거 뒤에 있는 옷장 조립형 맞습니다. 예, 시가 28,000원 상당이고요. 안에다가 저거를 설치를 하고 나서 옷을 갖다가 이제 쟁겨두고 그 샷다를 내린 다음에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안에 무슨 옷이 있는지를 지금 까먹었어요. 예, 사실상 그냥 저 방치된 상태입니다. 예, 장식용이에요. 아유, 진모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와, 다 배 지르게, 지르게 부르네. 아, 교촌치킨 한다라는 제가 막, 교촌치킨 막 한다라는 제가 이거 시켜 먹잖아. 그럼 개입니다, 개. 제가 개 할게요. 예? 지금 상당히 배가 지금 부르고 기분 나쁘게 지금 배가 부릅니다. 한 달 동안 안 먹습니다. 예. 배가 부르니까 상당히 맛이 없어졌어요 지금. 고기 육질도 되게 질긴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지금 상당히 지금 뭔가 불만족스럽습니다. 예. 와, 또 배부르네. 아!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 짜이 짠!